아무도 안 알려주는, 아무도 알고 싶지 않은, 아무도 안 궁금한 건설 현장 모든 이야기. 만사오케이 채널. 서른 살 막 된 애들이 몇 명 있긴 해요. 캄보디아, 필리핀 등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에요. 한국 사람요? 막 50살 된 사람이 막내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공사 현장. 이를 투입 인력 30명 정도의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장인 이곳 현장엔 내국인 근로자는 10명. 나머지 3분의 2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외국인 평균 연령은 33. 내국인은 모두 50대이다. 국내 건설 현장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 천국으로 바뀌고 있다. 젊은 층은 건설 현장을 기피하고 현장에서 잠벼가 붉은 인부들은 50에서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고 있다. 젊은 층의 3D 업종 기피 현상, 불안한 고용 안정성, 노동여건 대비 낮은 임금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젊은 층이 줄어든 자리를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세고 작업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형태 목공이나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의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공정은 땅을 평평히 고른 후 직접 철근을 받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을 반복해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공사 인력도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작업이 힘들어 국내 근로자들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관계자는 골조공정 하루 투입 인원이 300명이라고 하면 국내 인력은 50에서 60명,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 중 80%는 불법 체류자로 보면 된다 라고 하며 작업할 때 명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다 라고 귀뜸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고용은 노조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건설 현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 취업 비자인 E9 또는 방문 취업 공포 H2를 받아야 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E9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1만 2천 명, H2를 받은 외국인은 5만 5천 명으로 합법적 취업자는 6만 7천 명에 불과하다. 건설업계가 추정하는 전체 외국인은 22만에서 32만 사이로 나머지는 건설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취업 비자를 받았거나 체류기간 최대 4년 10개월이 끝나도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경우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방문 취업 재시행으로 한국 고용시장에 진출한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귀화 등을 통해 숙련공으로 자리 잡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일부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과 같은 근로여건을 요구하며 강성 노조원으로 시위 집회 등에 앞장서 활동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 차이는 크게 줄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 근로자 공제율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통 숙련공의 경우 한국인과의 일당 차가 조선족은 1만원대, 외국인은 2만원대. 반면 비중 연인력은 한국인과의 차이가 조선족은 1만원 이하, 외국인은 1만원대로 나타났다. 건설 노조는 사업자들이 외국인 불법 고용을 안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소건설업체 한 대표는 골조 공사는 힘 좀 쓰는 젊은 층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들 기피한다. 여 50에서 60대 내국인은 숙련공들이긴 하지만 노조원들이 많아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건설사들이 관행적으로 나이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명을 요구한 전 건설 현장 시민안전센터 관계자는 외국인은 기술이 있다 해도 나이 먹으면 건설사들이 잘 채용을 안 하려 한다며 본사에서 각 공사 현장의 지침으로 58세 이상은 쓰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사실상 나이 제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무래도 고령자일수록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다칠 위험이 많아 채용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조직적으로 채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26만여 명에 달하면서 고용 인력을 제한하는 쿼터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외국인 합법적 취업인력 최소화 조치로 불법 고용, 노조의 도넘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외국인 합법 인력을 확대해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문제, 공사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 쿼터제를 정하는 정부 입장은 다르다. 외국인 취업 비자 규모를 결정하는 산업인력공단은 내국인 고용을 위해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소 소장은 건설업 취업분포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건설현장 인력 분석한 결과 올해 건설 투자액 등 일자리가 줄고 있고 내국인 여유 인력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은 과잉으로 보인다며 내국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추가 확대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기사 내용은 2019년 기사 보도 내용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조선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국인으로 귀화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대부분인데 근로 대가에 대한 세금도 내국인은 11% 정도,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을 내고 있지만 노조 외국인 근로자들은 3.3%만 내고 있다.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외국인 노조원들이 고용안정 및 근로권, 노조 탄압 금지 등을 외치며 정권교체, 노조 탄압, 근로조건보장 등을 외치며 2023년 5월 연재 시위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들도 적법한 세금을 뗄 수 없는 불법 근로를 하면서 자기네들 채용 강요를 요구하며 건설 현장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출입을 강제로 막고 출입국 관리소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빨간 안장질을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아무도 알고 싶지 않은, 아무도 안 궁금한 건설 현장 모든 이야기 만사오케이 채널.